10월호 월간 아티스트 전자북을 소개합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표지 작가로는 하면식 작가가 한지 작업으로 가평에서 열심히 작업하고 있는데 이번 10월호 표지 작가로 선정되어 개조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4페이지로 되어 있고 평론 등 작품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남구원의 아트 칼럼. 요즘 유행처럼 번지는 아트페어, 경매시장,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침묵하는 다수의 화가가 진정한 예술가로 보인다 라는 제하에 요즘 방송되고 있는데 공감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대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신경미 작가가 신작을 선보인다. 봉황을 주제로 열심히 작업하는 작가로 요즘 조용언어를 나름대로 조금씩 조금씩 진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다다익선 재가동 2023년 2월 26일까지 과천현대미술관에서 개최한다. 지난 2003년부터 약 30년간 수리해온 다다익선이 2018년 2월 전면적인 보존 복원을 위해 가동을 중단하였다. 2019년 9월 3개년 보존 복원 계획을 마련하고 이번에 다시 선보인다. 최초 제막했던 1988년 9월 15일을 기념해 2022년 9월 15일부터 2023년 2월 20일까지 열린다. 다만 수리 및 수급에도 수명이 얼마 안 남았다는 점에서 주 4일, 일요일날은 2시간만 가동하며 향후 운영 방향도 점검한다. 현재까지 축적된 200여 점의 아카이빙과 구술, 인터뷰 역시 같이 전시된다. 3인한 미술관에서는 홍승명 개인전이 우아한 풍경 재난이라는 제화로 2022년 9월 23일부터 11월 20일까지 개최한다. 전시는 지구촌 곳곳에 불어닥친 심각한 환경재해와 재난의 상황을 다룬다. 재난을 인간 중심의 공포가 아닌 자연현상 자체로 바라보며 경이로움과 아름다움을 포착하고 표현한다. 작가는 회화와 입체작업을 넘나들며 무심히 지나쳐버린 우리 주변 환경에 사이드스케이프 연작을 통해 메시지를 던져왔다. 2층이 자연재해에 대한 내용이라면 3층은 작가 개인과 가족의 이야기다. 가족의 역할과 믿음 속에서 생겨나는 갈등을 표현했으며 한국 현대사 세대 갈등과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다. 수원 시립미술관에서는 11월 26일까지 수상한 소리 번역가라는 테마로 이다희, 김채린, 서혜민, 이학승 작가로 이어지는 전시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일상에서 당연히 여겨왔던 감각인 청각에 주목해 소리와 음악에 관련된 전시이다. 전시는 세 개의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첫 번째는 이다희 작가로 음악을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예술을 볼 수 있고 두 번째 섹션은 김채린, 서혜민 작가가 함께 만든 접촉을 통해 촉각에서 청각으로 전이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세 번째 섹션은 이학승 작가로 소리와 관련된 사회현상이나 관련 이슈 작업을 선보인다. 이번 프로젝트는 무료이며 어린이 도슨트 워크북, 작품 연계활동, 온라인 영상 프로그램 등이 있다. 아트스페이스에서는 나무의 공명이라는 제목으로 10월 31일까지 개최한다. 길어지는 코로나 팬데믹의 유일한 위안이 되는 존재 중 하나가 나무다. 고작 30만 년 존재해온 인류보다 3억 년 전부터 지구를 지켜온 나무. 하지만 숨쉬고 병들고 새 생명을 만들고 우리 인간과 별반 다를 게 없다. 오랜 예술의 상징적 소재로 쓰였던 나무. 이 전시는 4명의 사진가가 묵직한 나무의 울림으로 가득 채웠다. 사진가 김중만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멀리 떨어진 도심 속에서 우뚝 선 나무를 찍는다. 김대수 작가는 한국에서 올곧음을 의인화한 대나무에 집중한다. 이정록 사진작가는 우뚝 선 나무, 나뭇잎에서 나오는 신비한 빛이 주변을 밝히는 생명나무를 탄생시킨다. 김신욱 작가는 나무와 풀 이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밤의 숲을 가지고 우리에게 선보인다. 한원미술관에서는 진민옥 초대전이 어제 걸은 길이라는 제목으로 12월 16일까지 열린다. 어제 기른 길 전시는 동양화의 현대성을 추구하며 전통 채색화의 명맥을 계승해 나가는 진민욱 작가를 조명한다. 전통 회화에서 이상형, 도원경 같은 동양적 세계관을 정지된 화면 속에 투영함으로써 산책 중에 발견한 자연의 풍경을 바탕으로 현실 속의 낙원을 그려낸다. 미광화랑에서는 유형욱 개인전이 10월 14일부터 10월 27일까지 개최된다.
유형욱 작가의 개인전으로 주로 인물화와 채색화를 하고 있으며 다년간 수목 작업을 통한 용필 능력을 기반으로 필선과 채색의 조화를 작품의 모토로 삼고 작업을 한다. 채색은 까다로운 전통 채색법을 고집하며 현대적 채색 안료를 혼합 사용하여 세련된 표현을 목표로 도전 중에 있다. 작품의 주제는 여인 인물화와 채색 산수화, 풍경화 등을 이용해 순수 표현의 무게를 두고 있다. 갤러리 조선에서는 구명선 개인전이 10월 25일까지 개최된다. 프레임 속에 날 가두지 마세요 라는 테마다. 구명선 작가는 종이와 연필같이 소박하고 간소한 재료로 만화적 이미지를 그린다. 프레임 속에 날 가두지 마세요는 낡은 미술 틀에서 벗어난 현대적 초상화이다. 모바일이나 IT 기기의 새로운 프레임과 가상 공간으로 변화되어야 함을 말한다. 코리아나 미술관에서는 홍수연 개인전이 10월 29일까지 열린다. 홍수연은 지난 30년간 추상회화에 천착하면서 활동을 이어왔다. 작품은 차분한 담색 배경 위에서 비정형 형상들이 치밀하게 구축해 화면 안에서 밀고 당기는 균형과 긴장을 만들어낸다. 이번 전시는 자신 안의 잠재된 추상적 이미지를 끄집어내 형상화하려는 은유적 표현이다. 전시는 코리아나 미술관 전관 두 개의 전시를 모두 사용한다.